간이 굴절 망원경. 지금부터 간이 굴절 망원경을 만들어보는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준비물은 골판지, 절연 테이프, 양면 테이프, 볼록 렌즈 2개, 칼, 가위를 준비합니다. 골판지 한 장을 세로가 10cm 정도가 될 만큼 자릅니다. 골판지에 약 1cm 정도를 떼어놓고 렌즈로 모서리를 이용하여 렌즈의 둘레 자국을 만듭니다. 골판지의 자국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렌즈를 고정하여 한 바퀴 정도 말아 양면 테이프로 양쪽을 고정합니다. 절연 테이프로 양쪽을 고정합니다. 먼저 잘라둔 10cm 골판지에 약 1cm 정도를 떼어놓고 렌즈로 모서리를 이용하여 렌즈의 둘레 자국을 만듭니다. 골판지의 자국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렌즈를 고정하여 한 바퀴 정도 말아 절연 테이프로 고정합니다. 10cm 골판지를 만 렌즈를 다른 골판지로 다시 한번 감아 말아줍니다.
접안 렌즈 경통을 대물 렌즈 경통 안으로 넣습니다. 초점을 맞추어 관찰해 봅니다.